안녕, 키즈 미러의 영민 삼촌이에요. 여러분,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? 알죠? 타요예요. 오늘은 타요를 그려볼 거예요. 지금부터 재밌게 그려봅시다. 시작! 지금부터 꼬마 자동차 타요를 그리겠습니다. 타요는 이 안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갈 거예요. 저희는 아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 아래 먼저 둥그렇게 선 하나 그려보세요. 좋아요. 이리로 쭉 가서 이 부분에 또 둥그렇게 선 하나 해보세요. 잘했어요. 두 선이 이어질 건데 직선으로 이어질 건 아니에요. 약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선으로 두 개가 이어지게 해보세요. 아주 잘했어요. 오우, 이번 한 번에 너무 잘 가는데요? 그렇게 간 선이 이번에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그려볼까요? 그렇죠. 약간만 들어가면 됩니다.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어지는데 방금 잘 했듯이 한 번 더 갈 거예요. 천천히 쭉 약간 아래로 갔다가 약간 위로 가는 선으로 해서 아까 그렸던 애랑 만나게.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그 다음 방금 요 그렸던 요 네모난 거 아래로 이거보다 조금 더 안쪽에다가 바퀴를 그릴 거예요. 바퀴를 앞에서 보면요,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. 이빨 같기도 한 이 바퀴. 정면에서 본 바퀴는 이래요. 그렇죠. 잘했어요. 일단 이번 이 바퀴는 아까 여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요. 그리는데 바퀴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옆으로 넓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정면이 아니라 약간 옆에서 본 거거든요. 이 바퀴는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얘보다 약간 뭐 비슷한데 약간 더 두껍게. 그러면 요 선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게요. 여기에다가 V자처럼 짧게 선 하나. 좋아요. 여기에다가도 얇게 선 하나 그려볼까요? 잘했어요. 그 다음 그게 이 버스의 바퀴가 될 거고요. 자, 그 안에 아까 그렸던 것처럼 요 위로 살짝 올라가는 선을 양쪽으로 그려주세요. 잘 따라오고 있어요. 여기서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가서 없어질 거예요. 이렇게 만나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.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. 아래로 내려가서 없어지게. 이것은 타요의 앞을 비춰주는 노란 불빛이 될 거예요.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선을 해줘서 이걸 범버라고 하는데 버스가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. 그 선을 통해서. 그 다음 여기 사실은 잘 보면요, 조그마한 등이 하나 더 있어요. 안개가 올 때, 안개가 있을 때 이 등이 안개가 있는 걸 잘 비춰주는 등이에요. 그렇죠. 아주 잘했습니다. 자, 요 선 위에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갈 거예요. 한 이만큼 올라올 생각이에요.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멈춰주세요. 잘했어요. 그 다음 그 선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만큼 올려볼게요. 저는 약간 지금 그림이 삐뚤어진 것처럼 했거든요. 왜냐면 타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뭐 위로 하든 약간 옆으로 삐뚤어졌든 상관은 없어요. 두 선이 이어지는데 아까 여기처럼 약간은 구부러진 채로 쭉 해서 두 개가 이어지게. 한 번에 쭉 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. 그리고 좀 삐뚤빼뚤해도 괜찮다는 거 생각하시고요. 이렇게 한 거 안에다가 타요의 눈을 그려줄 거예요. 타요 눈은 이거 바로 밑에 달려있고요. 되게 커요. 그렇지만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우리가
어려워요. 이 부분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. 그리고 위치를 잘 잡기가 어렵거든요. 이거보다 조금 안쪽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. 여기보다 조금 더 넓어졌죠. 그럼 그 선을 이는데 약간 동그랗게 이어볼까요? 잘했어요. 자, 이 부분도 동그랗게 이렇게. 이번에는 그 동그라미를 한꺼번에 이어볼게요. 위에 거가 똑같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. 방금 그렸던 그 선을 똑같이 하나 더 그리는데요. 아까 그렸던 선을 따라서 얇게 안경처럼 동그라미가 있도록 잘 따라서 그려봐요. 어우, 잘했어요. 아주 잘했고요. 한 개 더 해볼게요. 이번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선 하나, 점 하나 딱 찍어보고요. 아까 처음에 그렸던 요 점 있죠? 이것처럼 이만큼 떨어져서 점 하나, 위에도 이렇게 떨어진 점 하나, 아래도 그만큼 떨어진 점을 하나 그려보고요. 이걸 이을 거예요, 이제. 이게 이어지는 동그라미.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동그라미를 그리면 약간은 동그라미가 어떻게 생길지 미리 상상할 수 있겠죠. 지금 그린 동그라미 바깥으로 또 얇게 동그라미 안경처럼 잘 따라서 그려봐요. 이건 바로 타요의 눈이에요. 자, 타요의 눈 위로는 이 창문과 이 몸체를 지나가는 선이 하나 있어요. 웃고 있는 모습을 할 건데요. 이거는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건 타요의 눈썹이기도 하고요. 차에서는 와이퍼라고 해요. 비가 올 때 차에 유리를 닦아주는 부분. 이건 네모나게 끝에 끝내주고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게 이렇게 그려주세요. 그렇죠. 오늘 차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네요. 차에 와이퍼 이 부분에 하나 더 해볼게요. 이 부분도 웃고 있는 것처럼 와이퍼가 이렇게 그렇죠. 두 개 선이 두 개로 가서 끝에를 막아서 웃고 있는 것 같은 타입의 와이퍼고요. 이번에 눈동자를 옳지 잘했습니다. 눈동자를 그리는데 이 동그라미 중에 약간 안쪽으로 작은 눈동자를 그리시고요. 여기도 반짝 우리 자주 하죠? 반짝하는 거 그리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 펜이 얇으니까 이걸로 반짝하는 걸 남겨놓고 칠해볼까요? 타요의 한쪽 눈이 됐고요. 이쪽 눈은 윙크를 하고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윙크는 이렇게 안으로 하나, 또 하나 더. 이렇게 윙크. 두 번 정도 하면은 약간 선이 더 두꺼워져서 더 이뻐요. 이뻐? 네, 이뻐요. 타요 눈 코가 있어요. 아주 작은 코가 하나 있거든요. 여기 아래다가 요만한 코를, 타요의 코를 그려주세요. 아주 잘했어요. 코 밑에 선 하나만 더 그려주세요. 그래서 코가 이렇게 느껴지게 아래 그림자가 됐어요. 자, 타요는 웃고 있어요. 웃는 얼굴로 해볼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. 잘했어요. 그 다음 약간 휘어진 다음에요. 그렇지. 아주 잘했어요. 이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활짝 웃고 있는 타요의 입을 그려볼게요. 아주 잘했어요.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. 자, 방금 그린 거 선을 아까 눈 그렸듯이 한번 똑같이 얇게 따라가 주세요. 타요가 그릴 부분이 꽤 많죠? 얇게
그렇죠. 그 안에 얇게 타협을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 입 안에는 선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차 안에서 엔진이 뜨거워지면 열이 나오는 부분이에요. 그게 타협의 입이에요. 와, 찌나치카 너무 잘 그려요. 찌나치카 힘들어요. 네. 아, 힘든 만큼 너무 잘하고 있어요, 지금. 자, 이 선이 조금만 힘 냅시다. 올라가면 돼요. 거의 다 했어요. 쭉, 아까 요 선처럼 같은 방향으로 쭉, 이 정도 한번 올려볼까요? 그렇죠. 이 선도 한번 쭉 올려볼게요. 쭉. 자, 두 선을 이제 이을 건데, 둥그렇게 모자처럼 이을 거예요. 이렇게 둥그렇게 이어보세요. 두께가 둥그렇게 되도록. 아주 잘했습니다. 이렇게 둥그렇게 이어진 부분에 아랫쪽에다가 선을 하나 쭉 해서 이렇게 창문이 되도록. 그다음 방금 그은 선을 얇게 한 개 더 그려주세요. 타이어는 이렇게 얇은 선들이 이렇게 많은 버스거든요. 자, 버스에는 타이어의 귀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요. 거울 받침대가 될 만한 부분, 거울이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양쪽에 그려주세요. 자, 이걸 사이드 밀러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거울이 달린 거를 그려주세요. 나중에 버스 타면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다 거울이 달려있어요, 버스에는. 여기도 길다란 버스에 거울이 하나 달려있어요.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, 뒤에 오는 차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. 아까 여기 범퍼에 했던 것처럼 살짝 튀어나온 느낌을 이렇게 내줘볼게요. 아주 잘했어요. 이렇게 또 해볼게요. 그렇죠. 아,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그 다음 여기 이제 곧 버너가 들어가고요. 버너를 들어갈 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선을 아까 그린 것처럼 똑같이 천천히 얇게 따라서 가주시면 돼요. 점점 타이어가 완성돼 가고 있어요. 옳지. 잘했습니다. 그 다음 중간보다 조금 옆으로 가서 숫자가 써질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막아주시고요. 여기도 한 이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막아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 세 개를 나란히 그려볼까요? 그렇죠. 혹시 타이어가 몇 번인지 아세요? 타이어는 120번이에요. 여기다가 1, 2, 0을 그려보는데요. 먼저 1, 2자는 조금 어려워요. 먼저 위에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. 아래 1자랑 비슷하게 비슷 높이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끝보다 조금 떨어진 데서 아까 위에 그렸던 선을 이어주세요. 그렇죠.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. 어려운 건데 여기도 나란히 선 하나 더. 그 다음은 마저 할 수 있겠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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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2자가 돼요. 그 다음 공은 약간 위로 길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고요. 또 그 안에도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면 1, 2, 0 숫자가 돼요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하나가 남았어요. 버스 타이어 윗부분에는요 이렇게 모자처럼 버스 위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. 두 개의 선을 올려주고 그 선을 자연스럽게 살짝 동그랗게 이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힘을 내세요.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
여기도 네모나게. 자, 그 옆으로 또 네모나게. 여기도 또 네모나게. 또 네모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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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렵지만 타요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짜잔! 타요가 완성됐어요. 여러분의 타요도 어떻게 완성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.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. 페이스북과 저희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그림을 보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